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죠, 여러분, 그 376페이지에 그 지역권, 그지? 무슨 건? 지역권, 그지? 376페이지 지역권, 그지? 오늘 할 게 요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뭐 요런 거 할 거다, 그지? 요렇게 네 개 할 건데, 이런 거죠. 지역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노? 전에 그 물권 8개 설명하면서 개괄적인 거 설명했잖아요, 그지? 그죠? 그러면 이제 지역권 설명할 때 뭐도 같이 항상 생각했노? 지상권, 그지? 지상권은 토지를 빌려가지고 독점적으로 쓰잖아요. 그치? 그게 뭐를 짓기 위해서? 지상물을 짓기 위해서 독점적으로 쓰지만 지역권은 뭐로? 통로로 쓰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은 무슨적? 배타적이라는 말 쓰고 지역권은 비배타적.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보면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거의 반대적 성격이 있다. 그치? 그래서 지상권은 배타적으로 쓰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쓰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다른 용익권과도 병존이 안 된다. 그러나 무슨 권은 지역권은 통로로 쓰기 때문에 그 통로로 쓰는 그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쓰는 길을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고 병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건 이제 그건 기본이고. 그러면 지역권 하면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들어라 하면은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하노? 쟁점이 중요한데 쟁점이 뭐냐 이지. 두 번 등기가 제일 중요하다. 몇 번 등기? 두 번 등기가 제일 중요하다. 예?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 그럼 지역권이 이제 들어가는데 요 갑 토지를 어리 쓴다 그지? 요렇게 통로로 쓰는 거. 이걸 이제 지역권이라 하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항상, 시험은 나올 때 굉장히 어려운 것도 나오지만, 기본적인 걸 물을 때는, 그러면 시험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어려운 게 나오든지, 또 어떤 게 나오든지, 기본적인 건데, 시스템적 기본적인 걸 묻는다, 이게. 그럼 시스템 기본적인 거는 선생은 엄청나게 쉬운데 여러분은 왜냐면 수업 시간에 그 시스템적 기본적인 걸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알 거로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 이렇게 을이 지금 갑의 토지 전부터는 일부를 쓰잖아요. 그지? 쓰는 토지를 무슨 지라노? 요역지, 요구. 이용당하는 토지를 뭐 승역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용하는 사람을 지역권자, 이용당하는 사람을 지역권 무슨자, 설정자, 그지? 그럼 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역지 무슨자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또 요역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권리자 누구? 빨리.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그지?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출발할 때 아까 기본적인 거 나오잖아요.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무슨 부? 전부. 뭐, 그거 나온다. 쉽잖아요.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 전부. 항상 이용당하는 토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지? 그거 나오거든. 근데 그거 나오면 절반은 틀린다. 선생, 그거 왜 틀려? 틀립니다. 근데 출제자가 금방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 전부. 무슨 부?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내주면 되는데 그래 낸다 안 낸다? 안 내거든. 뭐라고 나오냐면은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한다. OX.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와. 위한이 핵심 단어다.
뭐가 핵심 단어다? 위안. 위안함은 뭘 가리킨다? 요역지를 가리킨다, 이게. 그래서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위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때는 뭐를 가리킨다? 요역지를 가리킨다. 그래. 그래서 반드시 전부를 위한 지역권 해야 뭐? 오. 전부를 위한 지역권 해야 뭐? 오. 위안이 들었는데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일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낸단 말이지. 그렇게 내니까 아 이게 아, 요역지는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인데 아니 성역지는 일부도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냥 전부를 위한 지역권 하니까 일부도 되는데 일부로 되는데 X 이러면 이제 쭉사발 나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해놓고 시험 떨어지는 거지. 시험 떨어진다고 해서 공부를 적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내가 생각이나 안 가면 국어나 시스템이 약간 혼란이 생겨서 그렇다. 여러분 몸에도 시스템 혼란이 오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통증 증후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왜냐면은 이 몸의 시스템의 그 작동이 잘못돼가지고 원래는 이게 여러분 백혈구라든가 이 세포가 외부에서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싸워야 되는데 이게 약간 무슨 코로 변해가지고 사이코로 변해가지고 막 자기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통증도 생기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알레르기. 알레르기도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의 잘못이거든. 세포가 누구 세포를 자기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는 거야 이게. 그게 무슨 르기다? 알레르기다 말이지. 알레르기는 원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잘못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게. 진짜 신체도 그게 세포가 갑자기 이게 약간 돌아가지고 그렇거든. 지금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 위한 이런 말 들어있으면 뭐를 가리킨다? 요역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하면 OX, X 그거 하고 그게 잘 나오고 시험 문제 나온 게.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에서는 뭘 가지고 잘 내냐면은 두 번 등기. 아까 항상 성역지 어디에다, 어디에다 등기하노? 금방 답 가르쳐 줬잖아요. 성역지, 그지? 이용, 항상 지상권은 제한 물건은 제한 당하는 부동산, 제한 물건은 토지, 전세권도 토지 또는 건물, 그지? 한 번 등기하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두 번 등기한다. 성역지에 등기하는 걸 이걸 지역권 등기. 등기법에서도 중요하다. 당사자 무슨 청, 신청. 에서 어디 승역지 을구 무슨 난 상난에 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표시하느냐 하면은 요역지에 한 번 더 등기한다. 지역권을 취득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걸 이렇게 요역지 옆에 달아놓는다. 요 지역권을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요 지역권 취지등기. 누가 하느냐 하면은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으로. 어디에, 요역지, 어디에 하노? 해당구라는 말을 쓴다. 해당구라는 게 없잖아요. 갑구나 을구는 있어도 해당구라는 거는 없거든. 선생님, 근데 이제 책에서 뭐 해당구 상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해당구는 뭐냐 하면은 소유자가 만약에 요역지 소유자가 했을 때는 어디에? 갑구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했을 때는 뭐, 을구에, 이렇게 지역권을 취득했습니다. 하는 걸 표시한다, 예. 그래서, 그 요역지 해당구 상난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어떻게, 요역지 갑구 또는 뭐, 을구,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럼 요렇게, 두 번째 할 때는 누가 한다? 등기관이 뭐, 직권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그다음부터는, 자, 중요하다. 그다음부터는 지역권은 주어. 무슨 권은? 지역권은 주어. 다시 뭐? 지역권은 주어. 항상 요역지와 무슨 께? 함께 움직인대. 그래서 여기서는 요역지는 요역지가 주고 지역권은 종이거든. 그래서 항상 요역지와 무슨 께? 함께. 그래서 요역,
만약에 그러면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요역지 지상권자가 지역권 설정해 놨다. 그럼 요 지상권이 이전하면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 요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하면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요 지역권의 부종성과 무슨성, 수반성이라는 말씀. 그래서 앞주어 지역권은 다시 뭐 지역권은 요역지와 항상 무슨 게 함께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이렇게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지역권에서는 이전 등기라는 게 없다. 전세권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다 있는데 지역권에서는 무슨 등기 없다? 이전 등기 없다.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근데 그럼 아까 항상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게 함께, 그래서 주어 지역권은 요역지와 항상 무슨 게 함께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예? 근데 요 지역권의 부종성과 수반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요 인정하지 않고, 그럼 만약에 요역지의 권리가 이전하면 여기 붙어 있는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하는데, 근데 갑과 을이 친구다. 갑이 을에게 야 너기 때문에 너 친구기 때문에 내가 지역권 설정해 주는 건데 너가 거기에 사는 동안에만 내가 인정하고 너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소유권 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지역권 인정해 줄 수 없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부종성과 수반성 인정하지 않는다. 배제 특약 가능하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런 거.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하다. 몇 번 등기? 두 번.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막 그런 내용들 쭉 여러분 기억하면 되고, 그게 377페이지 보면, 그치? 377 찾았습니까? 예. 거기에 가로 2번, 맨 위에 377 가로 2번 찾았습니까? 예. 요역지는 한필 토지이어야 하고, 한필 전부, 그지? 간단하게 한필 무슨 부? 전부. 승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까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 토지 전부를 아까 뭐라는 말을 쓴다 했노? 요역지를 가리킬 때 위한 하면 꼭 요역지를 가리킨다 하는 거 기억해야 된다. 이게 무슨 한 나오면은 위한,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전부 다 둘 다 마찬가지.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있지만 뭐로도 가능하다? 무상으로도 가능하다.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 계약과 존속 기간인데, 자, 그 넷째 줄 갑니다. 지역권에는 존속 기간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거 꼭 기억한다, 이게. 그래서 영구무한의 지상권, 지역권 다 된다. 그거 잘 된다. 무슨 무한? 영구무한의 지상권, 지역권 다 된다 하는 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역권의 특질, 비비. 무슨 비? 비비. 비배타적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지? 그래서 중첩적으로 승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무슨성, 부종성과 수반성은 아까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 그지? 그래서 부종성과 수반성은 아까 주어 무슨 거는 지역권은 항상 요역지와 무슨 게 함께 움직인다,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역지가 이전하면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 자, 그 다음 밑에 나와서 3번 짱짱짱 시험 문제. 불가분성. 무슨 성? 불가분성인데, 여러분 불가분성은 뭐를 불가분성이라 하냐면은 요역지가 됐습니까? 요렇게 을이 한 사람이 소유하면 관계없는데 됐습니까? 을, 병, 정 요렇게 몇 명이? 세 명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가지고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자, 집은 어디에 미칩니까? 저번주에 했죠. 어디에 미친다? 전체. 요역지 전체에 미치잖아요. 그래서 을이 요 갑하고 계약해가지고 지역권 취득했다. 누가? 공유자 1인이 이렇게 한다. 공유자 1인이
승역지 권리자와 계약해 갖고 취득했단 말이지. 지분은 어디에 미칩니까? 전체. 됐습니까? 하면은, 이리, 을이 취득했다. 뭐를 취득했다? 지역권을 취득했단 말이지. 권리. 쓸 수 있는 권리. 하면은,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에 미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병과 정도 누가 취득한 지역권을, 을이 취득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요역지가 공유일 때 취득은 몇인이 취득하면 빨리 1인이 취득하면은 몇인이 취득하면은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득 몇인? 1인. 취득 1인. 자, 근데 전원의 이름으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지. 또 거꾸로 누가 이름으로? 전원의 이름으로 지역권 설정되어 있다. 자, 그럼 두 사람이 소멸해도 한 사람이 계속 쓰고 있으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소멸은 어떻게 소멸해야? 전원이 소멸해야. 그래서 취득은 몇인? 빨리. 1인 소멸은 전원. 굉장히 짱짱짱 요거. 자, 취득 몇인?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소멸, 전원, 소멸, 전원, 소멸, 전원, 소멸, 전원, 취득, 1인 소멸, 전원. 맞습니까? 여기다가 뭐 붙이냐면은 완성 붙이면 된다. 취득 시효 완성은 그대로 간다. 몇 인? 1인. 소멸 시효 완성은? 소멸 시효 완성은 뭐? 전원. 1인이 계속 통로로 서가지고 취득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한다? 취득. 몇 인이 취득하면은? 1인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뭐 한다? 취득. 되겠습니까? 예. 그럼 취득 시효 완성은 몇 인이 통로로 써가지고 1인이 계속 써가지고 완성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그지? 자, 취득 몇 인? 1인 소멸 전원. 취득 완성은 몇 인? 1인 소멸 완성은 전원. 지금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요거 딱 생각하면서 중단은 반대. 전원. 취득 중단은 뭐? 전원. 소멸 시효 중단은 뭐? 1인. 요렇게 합니다. 여섯 개 꼭 기억해 낸다. 짱짱짱. 시험 문제 여기서 낸다. 끝. 지역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막 그런 거 여러분이 해주시고 지역권은 나오면 여기서 딱 나온다. 여기서 무조건.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두 번 등기. 몇 번 등기? 두 번 등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불가분성. 요거 요걸 지역권 요역지가 공유일 때 요 지역권의 무슨성 불가분성.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 한다. 지역권은 그 정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통로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 옆에 있는 병, 정, 여러 사람이 아까 중첩적으로 승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용익권과도 무슨존, 병존. 그러나 지상권은 아까 중첩적으로 안 되고 병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그 381페이지 특수지역권으로 갑니다. 몇 페이지? 381페이지 특수지역권인데, 여러분, 그죠? 우리 지금 뭐 했습니까? 지역권. 자, 잘 봐라. 요역지. 선생, 아침부터 돌아온 거야? 왜 그래? 그지? 걔도 스트레스 받으면 뱅뱅뱅뱅뱅 계속 돕잖아요. 그죠? 걔 막 그냥 막 해갖고 철장에 따는 거, 어떤 데 그, 막 그, 걔 학대하는 데 가보면 막 걔 뱅뱅뱅 돌거든. 어, 요역지. 무슨 지? 요역지. 돌아온 게 아니고 강조하는 거지. 기억해라고. 이 요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이용하는 거, 이걸 지라는 말은 산다. 여기 지는 뭐를 가리킨다? 요역지를 가리킨다, 이게. 무슨 지? 요역지의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 이걸 지역권이라는 것이다. 응? 그래서, 여러분, 지역권은 사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사람이 쓰지만, 됐습니까? 지역권은 사람을 위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금방 뭐
요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지역군. 다시 뭐 요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쓰는 걸 지역군. 근데 만약에 이 승역지를 사람이 이용하잖아요. 누가 이용한다? 사람이. 이걸 인역권이다. 그러면은 자, 지역권과 인역권의 공통점은 승역지를 이용하는데, 요역지가 있으면 뭐 지역권, 요역지가 없고 누가 이용한다? 빨리. 사람이 이용하면 이걸 인역권이라는 게. 누가 이용하면은 사람을 이용하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역권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특수지역권이라는 말씀 드려요.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승역지를 누가 이용한다? 빨리. 누가 이용한다? 사람이. 그지? 이게 특수지역권. 그러면 지역권과 인역권의 공통점은 뭐는 있지만, 승역지는 있지만, 요역지가 있으면 뭐, 지. 요역지가 없고 누가 이용하면은 사람이, 요역지가 없고 사람이 이용하면 이걸 뭐, 인역권. 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그, 추석 때 되면 그지? 그 막 선물 많이 하잖아요. 송이버섯. 자연산 송이, 소나무 밑에서 나오는 송이버섯 그지? 비싸잖아요. 그 추석 때는 여러분 그죠? 산에서 나오는데 소나무 밑에서 나오는 송이버섯 1kg에 보통 그죠? 추석 때 비쌀 때는 막 80만원, 60만원 이렇게 하거든. 송이버섯이 좋단다, 이게. 매년 1년에 한 개씩만 먹어도 암이 안 걸린단다. 그 정도로 좋다는 거지. 응? 됐습니까? 예. 네. 그, 송이보다 더 좋은 게 그 삼송이라 그러거든. 무슨 송이? 삼송이, 1능이. 최고버섯이 자연산 능이버섯. 무슨 능이? 1능이. 그래서 우리 능이백숙 이러잖아요. 그 진짜 능이 버섯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한다. 이게 진짜 능이 버섯은 구하기 힘들다. 무슨 능이? 1능이, 3송이, 그지? 송이 버섯이 최고가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 추석 되면 막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산에 등산 가다가 막 송이 보이잖아요. 캐면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다 주인이 있다. 뭐가 있다? 주인이 있단 말이지, 그게. 그래서 그 타인의 산을 빌려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토사 채취, 약초 채취 심어가지고, 그 때로는 씨도 뿌려놓고 이러거든. 요즘 타인의 토지에다가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뭐 이게 산양삼 씨 뿌려놓고 나중에 일정한 기간 되면 그 수확하고, 이런 거를 무슨 지역권이란다? 특수지역권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됐습니까? 타인의 토지를 마을 주민이, 무슨 주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주민이, 마을 주민이 토사 채취, 약초, 방목, 이런 거를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이라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일종의 무슨 권하고 비슷하다? 인역권. 누가 이용한다?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그게 무슨 지역권이다? 특수 지역권이에요. 자, 그래서 그 381페이지 보면 어느 구고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 초목, 야생물, 토사 채취, 방목, 기타 수익하는 권리. 이런 것도 무슨 지역권이다? 특수 지역권이다. 무슨 주민이? 마을 주민이, 그치. 그래서, 어쨌든,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토사 채취, 방목, 약초 채취, 이렇게 하는 거. 누구 토지를? 타인의 토지, 그치. 산에다가 뭐 이렇게 산을 빌려가지고, 그 산에서 나는 약초 채취, 이런 것도 일종의 무슨 지역권이다? 특수 지역권이 되게. 이건 일종의 무슨 권이다? 인역권이다. 뭐는 있지만, 승역지는 있지만, 뭐가 없다? 요역지가 없다. 예. 그런 거. 근데 막 이게 사법시험에도 몇 번 나왔는데,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거든? 근데 마을 주민이 막 강조하면서,
어? 마을 주민이 금원을 객출해서 토지를 구입해서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특수지역권 된다. OX. OX? 와. 그렇지. 구입, 매수, 이런 말로 뭐 공동소유, 총유. 마을 주민이 하면. 구입, 금원을 객체해서 구입, 매수, 이런 말로 하면 무슨 소유? 공동소유, 총유고. 누구 토지를? 다인의 토지를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해야 특수지역. 그래서 이 특수지역권은 민법에 규정이 있다, 이게. 어디에 규정이 있다? 민법에 규정이 있다. 근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저번에 뭐가 우선한다? 관습이 우선한다. 저번에 했죠. 관습이 우선하는 거 상인관계 할 때 했죠. 물, 경계, 특수지역권. 일곱 개. 물 몇 개? 네 개. 경계 두 개. 특수지역권 일곱 개. 요렇게 끝.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특수지역권은 요거 잘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들어갑니다. 무슨 건? 전세권 들어가는데, 무슨 건? 전세권. 여러분,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 고유의 물권, 그지? 전세권은. 그럼 전세권은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전세권은 물권이다. 여러분, 그냥 전세권 하면 물권이다. 민법 시간에 밖에서 전세방 있으면 전세금 해도 뭐 안 하면은 등기 안 하면은 그거는 뭐 임대차. 그걸 채권적 전세란다. 예? 무슨적 전세? 채권적 전세는 무슨 차? 임차권. 그지? 임차권으로서 무슨 건? 채권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법 시간에 전세권 하면은 무조건 습자 전세권 하면 뭐 한 거? 등기한 물권. 그지? 그럼 전세권은 물권이고, 그럼 전세권은 됐습니까?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다. 무슨 물권? 용익 물권. 기간 동안 뭐 하는 거? 사용하는 거. 그래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기간이 끝났다.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저번에 했죠? 판결 받아가지고 집행 근원에서 경매하는 걸 무슨 경매? 강제 경매. 저당권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날짜 지나고 하면 계약서하고 등기필적 넣어가지고 바로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무슨 경매? 임의 경매. 전세권도 저당권하고 똑같이 무슨 경매? 임의 경매. 끝나고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채권은 원래 경매하면 어디로 간다? 빨리 끝순위. 무조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슨 순위 간다? 끝순위. 근데 주택은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는 채권이지만 원래 경매하면 어디로 가야 되노? 끝순위로 가야 되는데, 특별법에서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 물권처럼 취급해서 경매하더라도 이후에 물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특별법까지. 원래는 채권으로 어디 간다? 원칙. 원칙 어디 간다? 빨리 끝순위. 그치? 근데 주택은 인도 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끝순위 안 가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어디 가노? 끝순위로 가는 거지. 확정이 일자가 있어야 끝순위로 가지 않고, 후에 성립한 물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확정일자 안 받았다 무슨 순위 간다? 끝순위. 확정일자는 언제 필요하냐면은 무슨 몇 시에 필요한 거? 경매. 경매 안 하면 확정일자 별 볼일 없다. 확정일자의 기능은 무슨 시에 필요한 거? 경매 시에 필요한 거. 소유자가 바뀌어도 사는 거는 신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하는 거는 뭐? 신고. 다음날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살 수 있고. 원래는 임대차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그걸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한다. 그 원칙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막 주택에서 그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는 임대차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 경매시에 어디로 간다? 그 순위. 근데 뭐 신고와 무슨 일자, 확정일자 있으면 물권처럼 후에 성립한 물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원래 임대차는 소유자 밖에 새로운 소유자 기여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원칙. 비켜야 된다. 그러나 인도 신고 돼 있으면 뭐가 바뀌어도
주인이란 말 쓰면 안 된다. 이제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의 가장 두 개 핵심은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사용하는 거, 인도 신고 하면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사는 거고, 그다음에 확거 신고 플러스 무슨 일자까지 있으면, 확정 일자 있으면 무슨 시에, 경매 시에, 후에 내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무슨 순위로 안 간다, 그 순위로 그런 게 돼. 그런 거 되면 쉬운, 그게 순서가 되면 쉽거든. 선생 주택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순서를 모르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개판으로 하니까 그렇지. 저번에 법정지상권 다 순서다, 순서. 항상 어려우면은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뭘 찾아라, 주어 끊어라, 그 다음에 순서. 그런 게 천일생 노하우다. 그것만 노 선생 노하, 책에 있는 내용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책에 있는 내용은 노하우 알면 책에 있는 거 알아지거든. 책 줄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 안 하거든. 근데 여러분은 책에 줄쳐야 공부한 걸로 안 거거든. 줄은 어디 가서? 집에 가서 혼자 열심히 쳐라. 근데 어쨌든 전세권은 무슨 물건? 용익적 기능과 그 담보적 기능을 무슨 게 함께 강력한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 구조부터 한번 보자. 무슨 건 구조? 전세권 구조인데, 전세권 구조는 여러분 갑집에 우리 전세권자 사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전세권자. 소유자를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에는 전세권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아니 지상권 지역권, 그지? 그건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상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거하고 별도다. 무슨 또? 별도. 계약할 때 반드시 치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전세금은 반드시 전세금을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게,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 등기는 유무효, 무효. 단돈 얼마로도 있어야 된다? 이런. 그지? 전세금을 주면서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동영상 보면 되잖아요. 그 선생님이 설명할 때 순서, 아까 순서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지? 순서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쟁점. 그런 걸, 그런 게 이제 한 3, 4개월만 딱 되면 공부 쉬워지거든. 근데 내용을 알려고 막 달라네. 수업 시간에 내용 다 못 하거든. 짧은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그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는 거. 그. 선생님이 뭐 해보여도. 아, 이제 안 해. 띨빵이 보여도 이러면 죽사발 내는데 이제 안 걸려드네.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하는 게 아무리 선생님이 띨빵이 보여도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공부할 때는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람, 저 사람이 아, 노하우가 뭔가. 그러다 보면 그 노하우를 반짝하면은 여러분 도통하는 거라. 공법도 저가 만약 시험 치면 공법 제일 쉽다. 여러분은 무조건 공법을 영어로 하니까 어렵지. 공법 기본 원리가 있거든. 그걸 빨리. 근데 공법 선생님은 공법이 제일 쉽다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은, 저는 영어 제일 힘들더라. 근데 영어 선생님은 영어 제일 쉽다잖아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 쉽고. 근데 그게 여러분은 머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여섯 과목이면 여섯 과목에 그런 다 새로운 공부, 다른 과목을 민법 스타일로 공부하면 안 된다. 민법은 민법 스타일이 있고 공법은 공법 뭐가 있고 스타일이 있고 그렇다. 어떤 사람은 뭐 민법 잘한다고 해서 계속 민법 기본 원리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무슨 금을 주면서 빨리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하면은, 저 잘 봐라 이게. 요 설정자는, 소유자는 탈퇴해서 사용 수익을 관여하지 않을 무슨 저거 뭐 소극 저거 뭐가 있대. 요게 중요하다. 다섯 자. 무슨 저 간섭하지 않을 무슨 저 소극적. 있고 누가?
전세권자가 어떻게 직접 지배, 직접 사용. 이게 중요한 단어다. 이게 개똥처럼 보여도 임차인은 여러분 채권은 임차인은 임대인을 통해서 쓴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누구는? 임차인은 왜? 채권이니까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임차인은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어도 쓰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전부 다 누굴 통해서? 임대인. 왜? 채권이니까. 한번 배웠다고 그렇게 조금 그지? 아, 중요하다. 다른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한다. 그게 기본 오리지널이다. 근데 이 물건은 어떻게? 직접 지배,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하니까 두 번째, 현상 유지 의무. 현상 유지 의무,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임대차에서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이렇게 하잖아. 그지? 다 다르지, 그지? 아까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구조가 다른 것처럼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구조가 완전히 반대다. 다음에 하겠지만. 그럼 수선 의무는 보일러 빵꾸 났다. 누가 수리한다? 전세권자. 그럼 수리했다. 나 수리비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리비를 뭐라 그런다? 필요비. 필요비 산청권은 없고 나중에 종량 이사갈 때 무슨 비? 유익비 산청권만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그지?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직접 지배, 직접 쓰기 때문에 기간 동안에 아까는 요 사용수용을 관여한 기간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자기 마음대로 무슨 세? 전전세, 임대, 담보제공, 양도 어떻게 한다? 허용합니다. 허용합니다. 임대차는 뭐 한다? 금지. 임대차는 뭐? 금지. 여기는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조심해야 된다.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그래서 동의 없이 하니까 꼭 틀린 것처럼 나오거든. 막 문제 풀 때는 느낌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하면 뭐 X 이러면 축사발 나는 거지.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 거 요거 유익비 필요비 없고 유익비하고 요거지. 요 두 개 포인트가. 그다음에 그 어쨌든 이게 전부 다 결국 그러면 전세권에서는 누가 책임진다? 빨리 전세권자가 책임진다는 거지. 책임지고 그다음에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이. 새로운 소유자를 뭐라 하노? 양수인. 오 잘하네. 이제 아까 주인 이름 안 되고 무슨 자? 소유자. 소유자 바뀌었다 누구? 양수인. 모르겠다 양수인. 매매에서는 누구? 매수인이라지만 매수인이라 해도 되고 양수인이라 해도 된다는 게. 자 새로운 소유자 바뀌었다. 요거는 뭐 돼 있으니까? 등기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전세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전세권자는 여전히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자 기간이 만료됐다. 전세금 받아야 되잖아요. 전세금 반환 채무. 전세금 반환 채무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돈 내주는 책임은 누가? 양수인. 와 물건이니까 물건의 소유자. 누가 소유자? 빨리 양수인. 안 주면 누구 집을 경매? 양수인. 그치. 그래서 종전의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면서 반드시 법률상 이론상 반드시 다시 뭐 반드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이걸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면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왜? 물건이니까 물건의 뭐 소유자. 누가 소유자? 양수인. 안 주면 누구 집을 경매? 양수인. 그래서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의 반환 채무는 소멸하면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이걸 면책적 종전의 설정자의 채무는 소멸하면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이걸 뭐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한다. 예? 요거 세 개 짱짱 기본 이런 거 나오면 이거
구조에서는 세 개. 세 개. 아까 필요비 없고 무슨 비? 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오, 이거 뭐,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그치. 세 개. 하고. 자, 그 다음에 기간. 재밌잖아요, 공부. 재밌다 하면 재밌거든. 그럼 재밌으면 무슨 합격? 추가합격. 선생 괴로워. 그럼 딱 때려치는 거야. 괴로우면 때려쳐야 됩니다. 됐습니까? 괴롭다 때려쳐야 된다. 막 해갖고 자격증 따려고 하는데 괴로워도 하잖아요. 시험 100% 떨어진다. 괴로우면 떨어집니다. 아,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무슨 합격? 초합격.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는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거 한다. 처음에 어렵다. 당연히. 처음에 어려운데 처음부터 어려워요 하잖아요. 처음부터 딱 인터넷 보면 처음부터 어려워요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도둑놈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왜? 어렵지. 법대 과목인데. 처음에는 어려운 거 당연한데 아, 근데 선생 강의 들으니까 재밌어요. 추가합격. 선생님 어려워요? 도둑놈이구나. 당연히. 왜? 자기가 하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쉽겠냐고. 그래서 1월달부터 11월달부터 시작하는 거지. 알 것 같으면 7월달 하지 미쳤다고 1월달부터 하냐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나 선생님 뭐 잘 근데 재밌어요 그러면은 합격한다. 처음에 모른다. 처음에 당연히 뭐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지. 처음부터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게 인터넷 보면 계속 어려워요 하잖아요. 어려워 하면 나는 도둑놈이. 왜? 노력 안 하고 그 사람은 건지고 싶은 거지. 노력 안 하고. 언제쯤 쉬워지냐면은 지금 여러분 그죠? 그 해도 여러분 소원은 몇 월 달에 쉬워져도 9월 달에 쉬워져도 뭐다? 원도 한도 없겠다 이러잖아요. 언제 쉬워져도 9월 달에. 어떤 사람은 9월 달까지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언제 쉬어?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됐는데도 어려워요. 처음에 공부는 뭐든지 어렵지. 왜 처음부터 쉬우면은 그건 공부할 필요 없지. 근데 만약에 자기가 천재 같으면 뭐 처음에 쉬울 수 있지 뭐. 근데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 참 새로운 걸 배우니까 뭐하다 재밌다. 그게 열린 마음이다. 그런 사람은 무슨 합격? 추가 합격. 그치. 아, 선생님. 진짜 잘 모르는 건데 내가 해보니까 한 개씩 알아가는 그 재미가 너무 즐거워요. 그 사람은 아, 저 사람은 합격하겠구나. 저 사람은 공인중개사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또 공인중개사는 여러분 또 뭐냐면 기다리는 직업입니다. 한다면 내 마음대로 뭐 광고를 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왔다 계약했다 500만원. 그래서 비우지를 못하거든. 보통 때는 사람이 안 온단 말이지. 근데 어떤 때는 잠깐 나가는 사람이 손님이 왔다가 옆집에 갔다 500만원 날라간 거지 뭐. 진짜.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인중개사 오픈했잖아요. 자리를 못 비운다. 그래서 무슨 보조원, 중개보조원 이렇게 쓰는 거지. 잠깐 신기하게 나가 또 이제 그 내가 만약에 그게 복이 없으면은 나갔을 때 왔다가 옆집에 가거든. 또 내가 있을 때는 안 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오늘 기간은 까무부대 기간은 최단 기간, 과 최장 기간이 있는데 최장 기간은 토지는 최단 기간 제한이 없고 건물은 최단 기간 몇 년? 1년. 1년보다 짧게 있을 때는 몇 년으로 본다? 1년. 최장기간은 몇 년? 10년. 갱신하는 경우에 몇 년? 10년. 이렇다. 예. 자, 그 다음 또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됐습니까? 당사자는 언제든지, 여러분,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만 그렇다. 기간 정하시면 기간 정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개판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임대차도 만약에 주택도 마찬가지다. 됐습니까? 임차인이 이사 들어갈 때 3년으로 정했단 말이지. 몇 년? 그냥 쉽게 하기 4년으로 정했다. 4년 되기 전에 나갑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판으로 알고 있네. 아, 뭐 임대인 봉이냐고. 못 나가지. 몇 년? 4년 살아야지. 됐습니까? 4년 살아야지. 4년 했잖아요, 계약. 4년 살아야지. 마음대로 나갑니다. 못한다 이게.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밖에도 개판으로 어디서 막 어디서 주워들은 거 가지고 선생님 나갑니다 하고 나서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4년 정했으면 기간 살아야지. 임대인 봉이냐고. 항상 법원 당사자에게 그는 뭐를 정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 빨리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밖에도 개판으로 알고 있는데 개판으로 알고 오니까 수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은 4년 정했다. 4년은 누구도 4년. 임대인도 4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고 임차인도 4년 안에 못 나간다. 뭐를 정했을 때? 그렇지. 기간을 안 정했을 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하고 나서 매달 3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단 말이지. 주택에서, 주택임대차에서. 그럼 만약에 선생님 4년 지났으면 4년 살아야 되고 4년 안 됐는데 나간다. 그럼 나가려면 나가세요. 보증금 안 내줘도 되고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다. 월세 있으면 월세 계속 받을 수 있다. 나가든 말든. 그게 법이다. 임대인 봉 아니다. 자기가 약속 못 지켰잖아요. 이게 오리지널이다. 금방. 아니 그냥 여러분이 개판으로 알고 있으니까 막 머릿속에 선생이 가르쳐줘도 안 들어간다. 기간 정했다. 무조건 누구를 구속한다. 빨리 양쪽 해야지. 뭘 임차인 하노. 4년 하면은 아까 누구 주택, 자 주택 설명한다. 주택 4년 누구를 위한 4년? 양쪽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 막 무조건 임차인 보호한다는 생각 그거 자꾸만 가지면 안 돼요. 특별할 때만 임차인 보호한 기본 원리 항상. 그게 여러분 자꾸만 처음부터 시스템부터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선생 가르쳐줘도 안 들어가는 거지. 주택에서 4년 했다. 누구를 위한 4년? 그렇지. 임대인은 4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고 임차인도 4년 안에 나갑니다. 못한다. 만약에 임차인이 아무 사유 없는데 4년 안에 나간다. 나가려면 나가세요. 보증금 안 내줘도 되고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계속 깔 수 있다.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상가 같은데 상가 만약에 자기가 처음에 길게 만약에 3년 했다. 갑자기 장사 안 된다. 나갈래 해도 못 나간다. 뭐 나가려면 나가고 말라면 마세요. 계속 장사 문 닫아놔도 월세 계속 까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좀 나가려면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봐주는 거지. 그럼 새로운 임차인 넣어놓고 나가세요. 어? 그러면 이 새로운 임차인 안 들어오면 계속 비어 있어도 월세 까지는 거지. 기간 할 때까지. 임대인 봉 아니다고.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예. 그럼 기간 정했으면 전세권도 마찬가지다. 4년 누구를 위한 4년? 그렇지. 설정자도 4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고 전세권자도 나갑니다. 못한다. 됐습니까? 원래 계약대로 지켜야 되는데 왜 나갔다 가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다. 계속 전세금 안 내줘도 관계 없다. 만약에 4년 계약했는데 2년 살다가 다 갔다. 아직 기간 안 됐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다. 2년 동안 계속 전세금 안 내줘도 관계없다. 누구 마음대로 나갔습니까? 전세권자 마음대로 나갔습니까? 전세권에서. 누가 잘못하지 않았다? 설정자가 잘못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4년 해놓고 2년 뒤에 나갔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다. 계속. 그럼 이미 1년이 지나가면 3년 돼도 계속 전세금 1년간 나간 지 1년 지났는데 전세금 안 주고 있어도 누구의 잘못 없다. 설정자 잘못이 없다. 몇 년 될 때까지? 4년 계약 기간 될 때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다. 기간을 뭐 하지 않았을 때 정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 됐습니까? 주택에서는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2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고. 왜?
기간 몇 년 보장되니까 2년. 임차인은 기분 나쁘면 나갑니다 하고 나서 몇 월? 3월 지나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보증금 내줘야 된다. 다시 기간 정하지 않았다. 임대인은 몇 년 구속받고?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몇 월? 3월. 통고 후 3월이 지나면 임차권 소멸하고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금 내줘야 된다. 그럼 상가는 기간 안정했을 때 임대인은 몇 년? 1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고 1년 지나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몇 월? 3월. 2년 3월, 1년 3월. 뭐를 정하지 않았을 때? 뭐를 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정. 그렇지. 여기도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양쪽 전세권은 자유롭게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게. 어? 그럼 누가 소멸 통고하든 하든 소멸 통고 후 몇 월? 6월 이 경과하면은 전세권 소멸한다. 이게 66 무슨 6? 66. 지금 됐습니까? 자, 전세권은 기간 안정했다. 아까 기간 안정했다. 전제 조건 언제든지 나갑니다. 나가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누가 하든지 몇 월? 6월. 무슨 6? 66. 자,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오리지널 기간 안정했다. 뭐를 안정했다? 기간. 임대인이 나가세요. 몇 월?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몇 월? 3월 하지 마라 해도 3월은 주택 상가에서만 하는 거지. 몇 월? 1월. 다시 무슨 6? 66, 61. 제가 하는 말 알아들었습니까? 확 집에 간다 그러면. 기간 안정했을 때 언제든지 나갑니다. 나가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은 설정자, 설정자 하면 소유자지. 나가세요. 몇 월?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몇 월? 6월. 그걸 66. 예우라고. 묻지 말고 들어라. 66. 되겠습니까? 자, 임대차에서는 기간 안정했다. 언제든지 나갑니다. 나가세요. 할 수 있고. 임대인이 나가세요. 몇 월? 6월. 몇 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몇 월? 1월. 6일. 주택에서는 임대인은 몇 년 안에 소멸시킬 수 없고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몇 월? 3월. 2년 3월. 상가는 기간 안정했다. 임대인은 몇 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고 1년. 1년 지나고 나서 임대인은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몇 월? 3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자, 다시 전세권 무슨 6? 66. 임대차 61. 주택 2년 3월. 상가는 1년 3월. 3월은 임차인이 나갑니다 하고 3월은 주택과 상가에서만 그렇다. 특별법. 특별법은 오리지널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그렇지. 머릿속에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면 무조건 그냥 1, 2, 3, 4 순서대로 하면 안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 책 내용이 다 들어간다. 여러분은 막 민법도 여울라고 달라들고 막 공법도 그 나중에 머릿속에 다 못 들어간다. 내 머리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를 정하지 않았을 때? 요거는 전세권은 무슨 6? 66. 다음에 한 달 지나서 묻는다, 이게. 모르면은 무슨 사발 낸다? 쭉 사발. 밖에 나가면 무조건 3월이다, 이게.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66, 61. 막 임대인은 6월 하는데 임차인 하면 3월 하면 3월 어딘데 3월 이렇게 무조건 그건 주택과 상가에서만 그렇다. 앞으로 주택 상가 이런 말 안 하는데 3월 하면은 무슨 사발 낸다? 쭉 사발 난다 이게. 그 출제자는 그런 걸 노린다. 여러분이 뭘 실수 많이 하는지 안다. 자, 그다음에 무슨 갱신? 법정 갱신. 건물 전세에서 법정 갱신. 이것도 어디에서만 인정된다? 건물. 그럼 건물에서만 인정되는 것 최단기간 몇 년? 1년과 법정갱신.
전세권은 어디에서만 인정된다? 건물 전세.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여러분, 그럼 법정갱신도 몇 개 있노? 네 개 있지. 전세권, 임대차, 주택, 상가. 항상 네 개. 되겠습니까? 예. 몇 개 있노? 네 개. 네 개 있지. 무슨 택? 전세권, 임대차, 주택, 상가. 항상 네 개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까 기간 안 정했다. 전세권 무슨 6? 빨리. 6, 임대차 6일, 주택 2년 3월. 그 다음에 상가는 1년 3월. 되겠습니까? 네 개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전문가고 하지. 무조건 3월 이러면 안 된다고. 건물 전세에서만 인정한다. 법정 갱신은. 건물 전세에서는 설정자가, 소유자가, 잘 봐라.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어? 전에, 전까지, 갱신 거절. 설정자가 나, 몇 월 전까지? 1월 전까지 설정자가 나가세요, 소유자가 나가세요, 이런 말 안 하고, 기간이 지나고, 임, 전세권자 계속 쓰고 있다. 자동 갱신. 무슨 갱신? 자동갱, 법정갱신을 자동갱신, 자동갱신, 묵시의갱신, 묵시갱, 묵시의갱신 같은 말이다. 이게 대면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간다.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예? 설정 6월 전까지 갱신 거절. 잘 봐라. 무슨 거절? 갱신 거절 나가세요 하거나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는 경우는,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는 경우는 종전의 조건과, 종전의 조건과 뭐 하면서 동일하면서, 뭐 하면서 동일하면서 뭐 기간 정함이 없는 거죠. 기간 정함이 어디로 가면 언제 어디로 가노? 빨리 66으로 가는 거지. 언제든지 나갑니다. 나가세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하고 나서 몇 월이 지나야? 6월. 여기로 간다. 근데 요 이제 요거는 건물 전세만 인정되고 토지는 땡, 토지는 땡 만료하면 전세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예? 그럼 따, 자, 그다음 또 임대차도, 임대차는 임대차도 있다. 무슨 차? 임대차는 무슨 대인이? 요 설정자 자리에 뭐 집어넣나 빨리. 임대인이 기간 만료. 요거는 전인데. 임대차는 허허허 금방 뭐랬노? 어? 허허가 아니고 후후후 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 내. 다르다 이게 시험에. 일반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는 법정 갱신이 임대인은 기간 만료 후 후후후 예우라고 예우라고. 선생이 사이코가 아니고 저도 교양적으로 하면 다 잔다 여러분. 뭐 아까 이거 재밌어야 이게 벌써 한 시간 넘었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오줌 누르러 가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되니까 하잖아요. 시간 잘 가잖아요. 어 까먹부터 이제 오지. 일반 임대차는 만료 후후후 상당 기간 기간 내에 뭐 임대인이 갱신 거절 조건 변경할 통지가 없으면 앞 조건과 동일하면서 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되면 아까 어디로 가노? 6일. 그렇지. 임대인이 나가세요. 몇 월? 6월. 임차인 나갑니다. 1월. 그거. 그게 무슨 뭐 민법상 임대차 법정 갱신이고 주택은 전세권하고 똑같다. 주택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에 몇 월 전까지? 1월 전까지. 임대인은 6월에서 몇 월 전? 1월 전. 임차인은 몇 월 전? 1월 전까지. 그냥 양쪽 다, 주택에서는 양쪽 다 몇 월 전까지? 1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무슨 갱신? 자동 갱신 되면은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되고, 그다음부터 다시 임대인은 몇 년 묶이고?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몇 월? 3월. 그렇게 한다. 그럼 전세권하고 비슷한 게 무슨 타, 무슨 택? 주택의 법정 갱신. 1월 전. 일반 임대차는, 아까 민법상 임대차는
전이 아니고 뭐 만료 후후후 무슨 기간 상당 기간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느낌 왔습니까? 됐습니까? 그런 게 딱 이렇게 항상 민법은 한 개, 공법은 딱 한 개 그대로 나오지만 공법은 딱 외우면은 확실하게 뭐 용도 지구 지역 이런 거 아주 알잖아요. 땅하고 분류하는 거 알면 한 개 그대로 나오잖아요. 공법 쉬운 거지. 민법은 항상 똑같은 거라도 항상 두 개, 세 개, 세 부류, 두 부류, 세 부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금방도 마찬가지지. 건물 전세는 6월에서 1월 전. 주택도 6월에서 1월 전. 민법상 임대차는 6월에서 1월 전이 아니고 뭐 만료 후후후 무슨 기간 상당 기간. 이게 이제 전세권 기본 구조고. 그럼 전세권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전세권은 여러분 전세권은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렇죠?